발달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노인이라고 말하는 기준이 그렇죠. 사실 과거의 기준일 수도 있고요. 수도 많아지고 건강해지고. 그럼요.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출간한 2020년 세계 경제 대전망에서 욜드라는 말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욜드. 영 올드의 합성어예요. 욜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젊은 노인이라는 건데 말에 어폐가 있지만 사실 정말 이제 젊은 노인이 정말 많아지게 된 거고 이제 더 이상 노인의 기준이 좀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젊은이의 영역이 좀 넓어진다. 노인들은 사실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 젊어졌거든요. 그렇지만 여전히 노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상당히 낡아 있고 이런 낡은 인식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 노인 성범죄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노인 성범죄 관련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어떤 네. 편견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노인이 가해자였던 사건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오거돈 시장 사건 같은 경우 너무 이제 언론에 알려졌기 때문에 오거돈 부산 시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집무실에서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했는데 피해 여성은 이달 초 업무 시간 오거돈 시장 수행 비서의 호출을 받고 오 시장 집무실로 갔다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그 변호인이 최후 변론을 합니다. 70대는 양성평등 성인지 감수성이 약합니다. 힘없고 병든 노인의 미친 짓으로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세요. 아유. 70대는 양성평등 성인지 감수성이 약하다며 힘없고 병든 노인의 미친 짓을 용서해달라고도 했습니다. 이런 발언들은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한 뒤 나온 것이어서 일각에서는 선고 형량을 낮게 받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이 사건에서 특별하다고 저는 볼 수 없고 실제로 노인 성범죄 피고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이런 식의 변론 방식이 비판을 받을 거라는 거를 변호인은 알고 있었을 그렇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변론을 마지막으로 했을까? 그동안 먹혀왔다는 거죠. 감경의 사유로 상당히 작용이 됐다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노인 성범죄 가해자들은 주로 이제 법정에서 자기가 얼마나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취약하고 그리고 너무 내가 고령이기 때문에 이번 한 번은 좀 봐달라. 그런 온정적인 시각을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고령이라는 사유만으로 이제 감경이 됐던 사례 제가 두 가지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체육교사였던 고령의 피고인이 있었는데 이 가해자가 볼링을 가르쳐주겠다라고 하면서 중학생 두 명을 강제 추행을 합니다. 신체를 만지는 방식으로. 그런데 1심, 2심 모두 강제 추행의 어떤 최저 기준인 1,000만 원, 벌금 1,000만 원만 선고를 받습니다. 양형의 유를 보면 변화하는 시대에서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이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경솔한 행동을 자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건 아니죠. 이거는 명확하게 교사가 네. 학생들을 강제 추행한 사건인데 네. 성인지 감수성 얘기가 사실 나올 필요가 없는 판결인 거죠. 그렇죠. 네. 네. 노인이 아니었으면 어느 정도의 심리학이 나와야 되는 건가요? 사실 이게 아이들이잖아요. 피해자들이 중학생이면은 일반 성폭력보다 더 강하게 처벌이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사실 실형 선고가 거의 많이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례는 놀이터에서 혼자 이제 그네 타고 있는 8살 여자아이를 유인해서 강제 추행한 70대 노인이거든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선처를 받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 그 재판부에서는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과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권고형보다 적은 형을 선고한다. 그러니까 고령인 점이 상당히 감형의 요소로 작용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건 발생 11개월 만에 또 7세 여자아이를 같은 방법으로 유인해서 또 강제추행을 합니다. 재범의 기회를 줬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노인이라는 점이 대전제가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노인이라는 전제 때문에 그 범죄 질이 감형이 되는 거는 굉장히 좀 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판결문을 쓰는 거에 있어서 사소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냥 맥락 없이 고령인 점 이런 문구가 들어온다면 그렇죠.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자는 이거를 이해할 그렇죠. 수가 없어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구형과 감형 같은 중요한 결정 앞에는 그것의 논리적 이유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으니 뭐 사형을 한다 이렇게 이게 논리적인 이유가 나야 되는데 나이가 많다는 것이 어떤 이런 결정적 판결의 논리적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노인이라도 사실은 그 사회적 지위, 경제적 지위, 정치적 지위가 젊은이들의 비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경우도 있잖아요. 나이라는 권력도 적극적으로 범행에 있어서 활용하고 또 노인이라는 어떤 일반인들의 온정적인 시각을 그렇죠. 네. 활용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구분해서 그렇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 이해할 수 있는 그 양형 기준이라든지 양형의 사유, 양형의 설명이 좀 더 이해될 네. 수 있도록 있을 정도로 그렇죠. 나와야 돼요. 설득력이 있어야 되죠. 반대로 그러면 네. 노인들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또 달라지잖아요. 네. 노인 피해자이기 때문에 어떤 편견이 또 강하게 작용하기 시작을 해요. 특히 성폭력 문제에서 통념이 피해자가 노인일 경우에는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네. 것 같아요. 노인 피해자의 발생 비율이 2016년에 560건 정도가 공식적으로 집계가 됐고 2020년 800여 건 정도 집계가 돼요. 하루에 2명 이상의 노인 성범죄 피해자가 계속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고령 성폭력 피해자 같은 경우는 신고에 상당히 소극적이에요. 내가 성폭력 범죄 피해자라고 수사기관에 신고했을 때 과연 나를 믿어줄까? 심지어 가해자가 자기보다 훨씬 젊은 사람일 경우에 믿어줄까? 젊은 사람이 굳이 왜 노인을 맞아요. 성폭력해? 네, 네, 네. 라는 생각을 사실 누구나 할 거거든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자식들에게, 가족들에게 아니면 주변의 어떤 동네 사람들에게 남사스러워 네, 그런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신고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영화 69세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69세. 노인 성폭력 피해를 최초로 이제 소재로 활용한 네. 그 영화인데 사실 실제 사건을 좀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거든요. 60대 여성이 병원에 그 하지정맥류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해 있었던 상황에서 다리에 붕대를 좀 새로 감아달라고 이제 30대 남자 간호조무사에게 부탁을 하는데 또 붕대 뭐 처치실 같은 데 들어가서 이 60대 여성 환자가 30대 남성 조무사한테 강간 피해를 당합니다. 지난 8월 서 씨가 입원해 있던 한 병원. 서 씨가 한 남성 간호조무사와 치료실에 들어간 뒤 30여 분 만에 문을 나섭니다. 둘만 있던 그 30분 동안 서 씨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바로 신고를 못해요. 왜냐하면 남편도 있었고 곧 결혼을 해서 상견례를 네. 해야 하는 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하면 자신이 경찰서에 갈 신고할 맞아요. 수 있는 네. 상황이 네.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식과 남편에게 피해 사실을 얘기를 하고요. 남편이 바로 병원에 찾아오고 이제 그 가해자한테 일종의 각서 같은 걸 받아요. 그러니까 자인서라는 제목으로 받았는데 이런 걸 했다. 나는 이 사람을 강제로 강간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자인서는 어떠한 강압에 의해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네. 라고 해서 자필 서명까지 받아두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사건 발생 이틀 뒤에 가해자한테 장문의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마치 이 여성 피해자가 원해서 한 것처럼 아줌마가 해달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런 식으로 장문의 문자를 보내요.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어떤 시나리오를 짜서 마치 이 피해 여성이 자신에게 뭔가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응해줬다. 그러니까 합의하에 성관계 한 것 같은 시나리오를 막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해당 간호조무사는 강제성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마을 숙고에 있어요. 그러시면서 나가셨군요. 합의로는 있어요. 네, 강제로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이런 문자가 오고 피해 여성은 사실 완전히 무너지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근데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나서도 엄청난 소문에 시달렸어요. 그 지역사회에서 정말 오랫동안 사신 분인데 동네에 온갖 소문들이 다 나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뭐 심지어 뭐 늙은 꽃뱀이다. 젊은 남자랑 성관계 했으면 감사해야 할 거냐 이런 식의 소문이 엄청 나는 거예요. 그 30대 남성이 뭐가 아쉬워서 60대 여성을 성폭력해? 라는 기본적인 어떤 편견에서 사실 수사를 시작한 거죠.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또 피해자분. 그런데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장 검증까지 막 해요. 피해자와 가해자를 데리고 형사들이 대역을 하는 방식으로 60대 여성 피해자가 이런 식으로 수사기관에 불려다니고 자신의 그 피해를 입증해야 하고 이런 과정이 정말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얘기죠. 그리고 그 현장 검증하는데 조사가 울다가 무슨 보냐서 주저앉고 막 울고. 님도 꼭 우리한테 조사 받아봤어요. 세 차례나 재조사를 받았고 현장 검증도 이뤄졌습니다. 피해자의 저항 의지가 약해 성폭행으로 보기엔 미심쩍다는 이유였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서 씨는 팔과 다리가 자유롭지 않았고 비명을 지르다 가해자가 입을 막아 의치가 부러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세 번 정도 검찰에 영장 신청을 해요. 구속영장 신청을 하는데 검찰에서는 이 세 번 다 반려를 하고 네. 마지막 네 번째 경찰의 영장 청구 신청에 응해서 이제 법원에 구속영장 신청 청구를 정식으로 하게 되는데 결국 법원에서도 피고인이 범죄를 다투고 있고 피고인의 어떤 방어권 차원에서 구속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합니다. 그래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데 사실 구속 여부가 유무죄 판단하고는 관계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그냥 구속이 기각됐다 이런 소문이 또 동네에 나다 보니 아 그럼 이 사람 합의하에 한 거 맞네 그 강간 아니었네 역시나 아니었어 이런 식의 소문이 사실 더 걷잡을 수 없이 이게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 피해자가 선택했던 것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그냥 자살합니다. 자살하고 유서에 이렇게 남겨요. 내가 아이였거나 젊은 여자였으면 그놈은 구속됐겠지. 그놈이 나보다 나이가 많았다면 나쁜 소문도 안 났을 거야. 그 딸 아이랑 남편 눈을 볼 수가 없다. 유서엔 인격을 파괴한 흉악범이 활개치고 있다. 법엔 기댈 곳이 없다는 절망과 분노가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이 가해자가 5년을 선고받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뭐 정황 증거도 있었겠지만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 반응이 실제로 나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강간 합의금 이런 식으로 막 검색도 해보고요. 그리고 뭐 자인서 그거를 직접 작성한 게 사실 큰 영향을 줬을 거예요. 근데 이 사건 보면 병원에서 간호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강간 사건인데 사안의 중대성이라든지 죄질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보면 저는 이 여성이 60대가 아니었다면 이 사건은 당연히 구속 기소됐을 사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실제로도 5년이 편견이 개입된 그럼요. 노인 피해자이기 때문에 엄청난 편견이 개입이 되었던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뭐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제 에이지즘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이제 많이 지적을 하잖아요. 이렇게 나이가 든 사람은 좀 수치심을 덜 느낄 것이다. 네, 맞아요. 사실은 이제 그 사람이 느끼는 그 피해는 그 사람의 나이랑 상관이 없는데 노인들을 상당히 어떤 무성적인 존재, 별로 이제 그렇죠. 성별에 따른 네, 어떤 특성이라든지 네.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이런 노인 피해자에 대한 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좀 잘못된 편견이 여전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성범죄 사건을 얘기하다 보면은 그 성적 수치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적 수치심이라는 말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용어인데 법률에 뭐 불법 촬영이라든지 통신매체 이용 음란에서는 그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 자체가 성적 수치심의 유발이거든요.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어쩔 수 없겠죠. 법률에 있는 용어이고 법원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런 추행 피해 또는 불법 촬영 피해를 입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젊은 친구들은요. 그러니까 10대, 20대, 30대 피해자들은 깜짝 놀래요. 왜요? 꼭 느껴야 되는 건가요? 라고 하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성적 빡치심을 느꼈다고 정답에 저게도 정답인데 그런데 이 노인 성범죄 피해자들의 특징은 그래서 내가 이 사건으로 해서 얼마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설명을 하시려고 해요. 이게 노인들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시절에 60대 이상이 경험했던 어떤 형법의 시절은 강간과 강제 추행의 죄가 정조에 관한 죄였어요. 네, 형법에 네. 정조를 침해당하는 죄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치심에 대한 얘기를 자꾸 본인이 하다 보니 그 수치심이 강요받고 본인이 거기 안에서 자기 스스로를 옭아매는 것도 있고요. 네. 우리가 그렇게 규정하려는 네. 것도 있고요. 그런데 수치심은 누가 느껴야 될 감정이냐. 피고인들이 느껴야 되는 거죠. 가해자들이 내가 이런 범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느껴야 될 감정이 수치심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느끼도록 지금 어떤 법률 체계라든지 법원의 판결 방식이 사실상 강요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참 이상한 게 저희가 이제 만약에 길을 가다가 어떤 나쁜 사람한테 한 대 맞았어요. 그래서 막 여기가 깨지고 그랬는데 나한테 와서 너 부끄럽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부끄러운 거랑 무슨 상관인지 자신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당한 폭력을 당한 거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가 나거나 분노가 느껴지는 게 정상적인 감정이고 사법기관이 대신 복수해주는 게 사법체계의 핵심인데 왜 이 시점에서 부끄러운지를 그러니까요. 물어봐야 되는지가 저는 수치심이나 나로를 빠져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거는 법원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입법의 영역에서 이제 법률에 손을 좀 봐야 되겠죠. 시대에 상당히 낡은 개념이거든요. 성적 수치심이라는 개념이 더 이상 이 세대에는 사실은 맞지 않는 개념이고 근데 이게 사실 발의가 되어 있긴 해요. 그 성적 불쾌감으로 용어를 대체하자라는 식으로 하고도 있고요. 성폭력 사건에서 등장하는 성적 수치심이란 표현은 피해자의 다양한 감정을 너무 좁게 봐서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강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수치심이란 표현을 더 넓은 뜻의 불쾌감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이제 노인 성범죄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노인 자체를 바라보는 시선 네. 부터 우리가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최소한 법정에서 뭔가 사건을 바라봤을 때는 그 사건의 개별적인 특성이라든지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특성에 중점을 줘야 되는 것이지 그냥 묶어서 고령이니까 이런 얘기가 되게 관행적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는데 최소한 이거는 법원에서 좀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진짜 해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